수상한 복대 교수님 수상한 복대 왜 복대가 수상하죠? 지금 이제 그 이 공항에서 말이죠. 예. 복대를 찾는데 보통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일을 하는 여성분들은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복대를 네. 차는 분들이 많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 복대는 좀 특수 복대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그게 예.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별 뭐 문제 아닌 같이 보이는데 네, 네.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거액의 외화가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네. 저 안에 뭐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 복대를 활용해서 보니까 실리콘 복대라고 하는데 실리콘 복대면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되나 보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예. 저게 이제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 직원들이 그 지나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통로가. 네, 전용 통로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통상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네. 실리콘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만지면 물컹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갖다가 막 주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직원 한 명이 8개월 동안 이제 빼돌린 외화만 200억 원대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환치기 자금, 뭐 밀수 금괴 구입 그리고 네. 이제 범죄 수익금하고 제일 우리가 좀 주목이 되는 것은 가상화폐 구입 자금입니다. 아, 예. 이것으로 한 1,399억 원 정도를 이쪽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은 이 지금 주로 필리핀에 있는 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또 수수료를 받고 또 환전해주고 하는 이런 그 목적으로 이러한 그 지금 외화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면세점 직원까지 함께했다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뭐 구속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요한 그 10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48명은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 예. 단순 운반책 등 한 12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리콘 복대를 이용한 외화 밀반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